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 로버트의 비현 용신각에 관한 영상입니다. 비현 용신각은 커맨드에 따라 하강 각도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가드를 했을 때 착지하기 전에 한 번 더 사용 가능합니다. 비현 용신각은 가드 포인트가 있는 기술에 딜키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드 포인트가 아닌 무적 대공기로는 쉽게 파괴가 가능합니다. 이오리의 경우 조질로도 쉽게 파괴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가드를 했을 때 뒤로 튀어오르는 특성으로 인해 초보자들에겐 파괴가 어려운 기술로 인식됩니다. 정석으로 알려진 파괴법은 전방으로 각행 구르기를 하고 콤보를 쓰는 것입니다. 특정 기술에 한해서 각행 없이도 파괴가 가능합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상대에게 공격 기회가 넘어갑니다. 로버트가 깊이 들어온 경우에는 파괴가 쉬워집니다. 대사치와 팔주배의 부분 무적 판정으로 회피가 가능합니다. 비현 용신각을 약발로 써서 급강화하는 경우에는 보다 낮은 범위까지 공격이 가능합니다. 다른 파괴 방법으로 앞으로 전진하며 공격하는 것이 있습니다. 딜캐에 자신이 있는 경우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